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어제 기아차 노사 간 통상임금 재판 결과 다양한 이야기와 또 걱정거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승소 판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노동자가 일한 대가를 받아가는 법적 결정은 잘된 일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도 있지만 현재 자동차 산업 또 업계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 좀 무리가 된다, 부담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 전문가와 함께 어떤 점들 생각해 봐야 될지 이야기 나눠봅니다. 살충제 달걀, 가습기 살균제, 독성물질 생리대, 셀 수 없이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들이 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간 기업이나 이걸 관리하도록 맡은 정부는 소비자들의 안전, 권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던 걸까요? 개별 사건이 아니라 소비자 주권 전체의 문제로서 이 산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 주권 시민회의라는 것이 출범하고 있는데요. 관련 담당자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오늘 주간 경제 이슈를 정리하는 경제 톱 이슈, 이인철 소장과 함께하고요. 경제의 소리는 환경, 먹거리 공포의 대안으로 떠오른 협동조합 이야기 알아보겠습니다. 2017년 9월 1일 금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출발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어제는 노동계 측 변호사 입장 또 들어봤었습니다. 통상임금 판결, 지금 경제 뉴스 중에 가장 핫하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1조 원 내외의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판결액은 4천억을 조금 넘고 있는데 재판부가 이 사측이 주장한 신의 성실의 원칙, 신의칙 줄여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영 상황, 여러 가지 실적, 영업이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별개의 문제로 봤다 이렇게 지금 노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가 한국 사회, 한국 경제에서 자동차 산업이 갖고 있는 비중을 봤을 때 만만하게 쉽게 그냥 봐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다양한 각도의 문제 조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 모셔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뭐 산업 기술 자동차 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식견을 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번 기아 자동차 통상임금 판결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존에 여러 번 판례가 있었지만은 이번에도 나온 것도 일부 승소한 부분이거든요. 네. 다시 말하면은 통상임금 중에서 해당되는 항목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기업마다 조금씩 다 틀리거든요. 네. 이번에 나온 것들 보더라도 일부는 인정이 안 되고 정기 상여금과 뭐 중식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됐는데 네. 이런 사례들이 정리가 좀 돼야 되는데 정리가 아직 안 돼서 다른 기업들도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다는 거. 또 이게 시작점으로 해서 이번 판례가 다른 여러 가지 통상임금 문제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고민거리가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재판부가 내린 결정도 사실은 좀 이 업계의 어떤 정서와는 좀 다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영 상황이나 지금 자동차 산업이 처한 부분과 노동자의 어떤 권리라든지 임금에 대한 법적 판단, 이 두 부분이 사실 명확히 좀 구분됐다 이런 시각으로 보던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혼동되는 부분이 많다고 볼 수가 있어요. 판례 자체도 뭐 예전의 판례를 이용을 한다 그러지만은 사실 서로 상충되는 부분들이 바로 통상임금 포함 여부하고 신의 성실의 원칙이 마주친다는 거거든요. 네. 이 부분도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자동차 산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국내에서 최근까지 가장 위기라는 것이거든요. 네. 나쁜 것들이 지금 다 모인 상황에서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부분이 나와야 되느냐라고 볼 때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시각이 클 수밖에 없고요. 네. 또 비용이 적지 않은 만큼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타이밍치고는 별로 좋지는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 네. 아직 후반기가 위상이고 이 위기 상황이 두세 달 정도 더 간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유심히 좀 봐야 되고요. 그렇잖아요. 네. 지금 5개사 중에서 4개가 파업 결의를 해서 지금 진행 중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네. 나쁜 요소들은 다 모여있는 상태인데 더 가중치를 더 줬다라는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좀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어제 저희가 이 법무법인 새날의 변호사와 김기택 변호사와 얘기할 때는 이 노동자 임금 자체 어떤 원칙적 측면에서는 뭐 당연히 노동자 편에 손을 드는 것이 옳다 이런 얘기였는데요. 좀 전반적인 관계를 살펴보고 있는 오늘 인터뷰입니다. 이 정도 금액이 지금 사실 또 기아자동차에 부담이 될 것인가 이런 판단도 사실은 논란이 조금 있더라고요. 뭐 기아자동차 입장에서는 지금 힘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로서 이 글로벌 메이커들 평균 영업이익률이 6에서 한 7%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많은 경우에는 제조업인데 두 자리 숫자 있는 데들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문제가 현대차도 지금 5%대로 영업이익률이 작년에 비해서 1.3% 떨어졌고요. 네. 기아차는 지금 영업이익률이 3%됩니다. 네. 3%라는 것은 까딱 잘못하면 뒤집어져서 적적 규모로 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국내 시장에서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고. 네. 또 뭐 중국발 사드 문제라든지 다양한 문제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이익률이 지금 최하에서 저항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통상임금 문제가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네. 말씀하신 1조 원에 대한 부분들이 당장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네네.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이런 부목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고민거리는 더 많아졌다고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판결, 원칙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상황, 타이밍 부분에서는 좀 기업이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다 이런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기아차 노조가 일단 다음 달 별도 통상임금 소송을 또 재개하겠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이 청구 기간에 포함되지 않았던 시간도 지금 포함시키겠다. 좀 세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상황은? 좋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노조 파업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부정적인 시각이 상당히 커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잖아도 지금 뭐 전체 평균 임금 자체가 세계 최고 수준이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생산성은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과연 통상 임금 문제까지 겹치면서 기업에 대한 어떤 부담을 주는 것 자체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이 좀 있기 때문에 네. 또 이 부분이 일파만파가 돼서 다른 분야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 네네. 그런 것들이 좀 부정적인 시각이고 이게 지금 다 끝난 게 아니라 시작점이라는 것이 더 문제점입니다. 예. 사실 이제 이 판매 증대라든지 품질 재고라든지 올인해야 될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네. 이 통상임금 문제에 매달린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낭비 요소도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 법원 쪽에서도 통상임금 문제를 각 항목에 대해서 빨리 정리를 좀 해줘야 됩니다. 네. 사안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기업이 상당히 좀 부정적인 시각도 커지고 네. 시각에서는 이게 시작해서 다른 산업까지 파급 효과가 커지면서 뭐 한 20조 원 이상의 어떤 통상임금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 걱정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더더욱 이 시점치고는 별로 좋지 않다고 분명히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런 것도 문제고 또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사실은 1심에 이어서 2심이 또 다르게 전망되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과거 가브로토텍 판례와 더 별개로 지금 이런 신의칙 적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쟁점인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단 명확하게 좀 빨리 기업이 감당할 수 있도록 혹은 뭐 산업 업계 자체가 좀 감당할 수 있도록 결정해 줘야 된다. 원칙을 좀 빨리 세워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지금 나오는 사례에 따라서도 물론 이제 기업마다 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항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정리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기업마다 생각하는 게 좀 틀릴 겁니다. 네. 지금 뭐 기아차 그렇지만은 현대차는 또 안 되고 있거든요. 네. 또 이제 노조에서 이 파업을 할 때도 이런 부분을 비교하면서 또 포함을 시킬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된다는 것은 향후 필요 없는 것에 너무 이 낭비하는 건 아니냐. 지금 현재로서는 국내 자동차가 위기 상황이고 또 판매율도 글로벌 시장에서도 줄어들고 있고 특히 품질 측면에서도 타 메이커 대비해서 상당히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좀 더 그런 쪽에 올인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데 시간을 낭비하는 거 아니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분명히 맞는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 후반기가 더더욱 중요한 포인트고 이번 통상임금 결정이 더더욱 중요한 예, 면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뭐 근로자들 임금 자체가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뭐 산업계 생태계가 흔들린다면 또 이 또한 설득력을 얻기 힘들 수 있다 이런 얘기 때문에 지금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네, 자동 쉽지는 않다는 네.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면은 해외 이전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네. 또 지금 그렇지 않아도 뭐 한국 GM 철수설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네. 이런 부분들도 점차 이 부담을 상당히 느끼게 해주는 건데 네. 뭐 다른 외국의 사례에서도 보시다시피 이 예를 들어서 노조 파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이 노사 양측이 공멸을 해서 회사 자체의 존립에 영향을 준 사례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상생 구조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노사 양측이 한 걸음 양보해서 진정히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생각을 좀 해줘야 되는데 너무 그런 생각은 안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네. 위기 상황이라는 얘기가 바로 그 부분이다. 상생이 예. 필요한 시점이 지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현 상황이 위기라는 진단. 뭐 과거에는 자동차에서 돈 많이 벌지 않았냐 이제 이런 논리도 있었지만은 현 상황에 또 앞으로 전개될 상황 유중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주셨고요. 자동차 산업이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이 계열 하청 또 하청의 재하청 뭐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임금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이제 기아차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지만.
다른 후폭풍과 여파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 실제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이 자동차 산업 자체가 다른 산업하고 틀리게 수직 하청 구조로 돼 있고요. 네. 메이커 하나로 보이지만 밑에 부품사가 1,000개고 4차까지 하게 되면 거의 5,000개가 포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연쇄 파동 효과가 있기 때문에 노조 파업을 통해서 이를 줘서 차가 생산 후에 완성차는 몇 대가 생산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은 밑에는 이미 곪아가면서 잔뿌리가 썩어가서 부도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네. 뭐 중국에서 얼마 전에 얘기 나왔지만은 중국에 있는 북경현대차가 이 공장 중지가 되면서 맞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이 휴유증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은 그만큼 자동차가 수직 구조로 돼 있어서 그 파동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 제가 보기에도 이 통상 임금 문제를 비롯해서 국내 자동차 산업의 위기라고 말씀드리는데 한미 FTA도 협상을 시작을 했는데 자동차 분야가 중심에 있고요. 네. 중국발 사드 문제라든지 노조 파업 문제라든지 한국제품 철수설이라든지 또 고비용 저생산 구조 지금 말씀드린 게 한 다섯 가지 되는데 이게 장점은 없고 단점만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과연 국내에 대한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이 가능성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고민거리가 많고 해결 과제도 많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도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참 지금 여러 가지 단점만 누적되고 있다 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많은 부분 좀 걱정하시고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도 같습니다. 국내 네. 완성차 다섯 개 사 지금 상황이 대부분 안 좋다라고 하는데 사실 뭐 자동차 수출 효자 종목이었다 뭐 여러 가지 미래 집약적이다라는 말들은 나왔지만 지금 유례 없이 과거에 물론 여러 가지 민주화 과정에도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노사 갈등 문제가 좀 첨예하게 커진 거는 근래 들어선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어떻게 좀 해법을 찾아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고민거리가 많습니다. 국내 5개사 중에서 4개가 파업결의를 했다는 사례도 없었고요. 네. 또 이렇게 통상임금 문제가 겹쳐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 겹치는 사안도 없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이 자동차 산업 50년 역사 이래 가장 큰 위기가 지금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렇지 않아도 친환경차라든지 자율주행차 같은 기술들은 선진국 대비해서 우리가 3년 정도 뒤지기 때문에 이 예전에 패스트 팔로우 역할에 만족하지 말고 좀 앞서가는 퍼스트 무어가 좀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네네. 산업 연관 뭉치고 정부의 어떤 주도적인 역할도 상당히 중요한 시점인데 또 외국의 사례를 보게 되면은 이 노조 파업을 통해서 회사가 거의 망가진 정도의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모델을 삼아서 한국형 모델 정립이 필요하다. 또 노사 양측의 새로운 구조가 선진적으로 안착이 안 된다면은 미래는 어둡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위기가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얼마큼 노력 여하에 따라서도 해결 방향성은 분명히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뭐 노동권 자체를 지금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 대한 해법으로서 새로운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정립까지 역시 정부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실제 노사 양측이라면 애껴놓지 말고요. 이 노사정위원회 좀 활성화하면서 이 정부 역할이거든요. 네네. 정부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어려움이 좀 가중되는 만큼 좀 어떤 친환경차라든지 자율주행차 기술 떨어지는 만큼 R&D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통합적으로 해줘야 되고 필요하면은 세제 혜택이라든지 또 국내의 어떤 소비자 진작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인센티브 정책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좀 활성화시키면서 차가 만들어내면 팔려야 됩니다. 네네. 팔리지 않는다면 상당히 문제점이고 또 메이커들도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 그 개척도 못한 것이 네. 상당히 좀 많이 있거든요. 네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한꺼번에 좀 해결돼야지만 이런 위기 상황에서 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세계 자동차 산업은 미래로 가고 있는데 그 길을 놓치게 된다면 또 어려움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볼 부분들도 꼭 같이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이야기 나눠봤고요.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였습니다. 와이텐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경제 공감 사전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사전 만들어가는 것처럼 경제 이슈, 또 인터뷰 중간중간 나오는 이야기들 여러분들의 생각 보태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하시면 되고요.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공감 사전 주제는 소비자입니다. 소비자. 쉽게 말하면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 생활을 위해 구입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어쩌면 태어나면서부터 끊임없이 소비활동을 하는 경제적 동물이다. 이런 정의도 가능하겠죠. 성별, 연령, 교육, 문화 상관없이 소비를 합니다. 소비 성향은 또 각자의 처해진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다르기도 한데요. 요즘은 정치를 소비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정치 소비자라는 말도 등장했죠. 그만큼 소비자는 이제 수동적, 피동적 대상이 아니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품, 서비스 등등에 있어서
있어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건 처리 과정 보면 과연 소비자는 여전히 을이고 또 봉인가 이런 생각만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인터뷰에서 소비자 주권 관련된 이야기 한번 깊게 얘기 나눠보기로 하겠고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생생경제일보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두 개 듣고 경제 톱 이슈 시작합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경제 이슈를 정리해드립니다. 경제 톱 이슈. 네, 경제의 겉면만 보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생각해봐야 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경제 톱 이슈, 정말 톱으로 썰어서 속을 들여다보듯 이번 주 경제 이슈 들여다보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산 나올 때마다 슈퍼라는 이름이 붙어서 도대체 뭐 이건 계속 슈퍼가 붙나 아예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번에도 많습니다. 429조 원. 네. 과연 이 예산이 다 어디에 쓰이냐 궁금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올해 예산이 400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세상 처음으로 이제 400조 원을 돌파했다. 그러면서 이제 슈퍼 예산 얘기했는데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7.1% 증가한 429조 원입니다. 네. 9년 만에 이제 증가폭으로는 가장 컸습니다. 네. 뭐 나라 살림살이 씀씀이 커진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공무원 늘립니다. 최저임금 올라가고요. 건강보험 확대되고 기초연금 인상합니다. 이런 복지정책 때문인데요. 사실 내년 전체 예산의 3분의 1 이상인 146조 원이 일자리와 같은 복지 예산에 사용이 됩니다. 네. 이게 증가율로 따지면 12.9%니까 단일 항목으로 가장 크죠. 네. 근데 이제 복지 예산이라는 게 하반 경직성이 있다 보니까 이건 더 맞습니다.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이외에도 복지 이외에도 뭐 교육이나 국방 예산이 비교적 큰 폭으로 늘어났고 또 이 토목공사라고 하는 사회 간접 자본 네. SOC 예산이 20%가 줄었는데요. 역대 정부 예산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또 이제 최순실 예산에 포함이 됐던 문화체육관광 분야도 예산은 감액이 됐습니다. 예, 여야의 난항, 뭐 충돌이 예상된다 이런 분석이 나올 정도입니다. 교육과 복지만 합쳐도 절반 가까이 되는 수준인데 문제는 뭐 나라 또는 화수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거 재정 건전성 지킬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있던데요. 큰 정부를 표방한 만큼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재정 지출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네. 정부의 재정 지출은 앞으로 5년 동안 연평균 5.8% 늘어납니다. 사실 올해가 한 2.8% 성장인데 네. 성장에 비해서 2배 정도 돈을 더 쓰겠다는 네.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내년 국가 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어서게 되는데요. 뭐 당연히 이제 GDP가 조금 늘어나다 보니까 네. 내년 국가 채무는 GDP 대비 39.6% 그리고 이 정부의 이제 5년 후, 4년 후 2021년에는 40.4% 그다지 많이 늘어나지 않는데요. 네.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내년도 3% 이상 경제 성장할 것이다라는 가정, 세수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그리고 지출은 많이 줄일 것이다라는 세 가지를 가정했기 때문에 그런데 네. 그래서 정부는 뭐 일자리도 잡고 복지도 잡고 재정 건전성까지 세 마리 토끼를 잡겠다라는 건데 네.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국가는 사실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가정경제로 예를 든다면 집도 사고 새 차도 바꾸고 거기다 저축도 많이 하겠다. 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좀 불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이 안정성 부분은 사실 가계부채까지 서로 상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걱정이긴 한데 일단 뭐 증세 없는 복지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지적들을 뭐 진보 보수 공유하고 있어서 결국 국민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올해 사실 지금 정기국회에 지금 세법 개정안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초대기업에 대한 그리고 초고소득자에 대한 이른바 핀셋 증세만 예고하고 있죠. 네. 그러면 복지 예산 해마다 늘어난다고 하는데 내년 내가 부담해야 되는 세금 부담은 어느 정도냐. 뭐 단순히 인구만 대비 계산을 해봐도 내년 1인당 평균 세금 부담은 한 680만 원 정도. 네. 올해보다 한 37만 5천 원 정도 늘어납니다. 이제 5.8% 증가율인데요. 세금 역시 성장률의 2배 정도 늘어나는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이 내년 조세 부담률인 20%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네. 뭐냐면 국민이 벌어들인 소득 대비 국세나 지방세로 내야 하는 세금이 네. 소득의 평균 20%를 지불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 물론 뭐 선진국은 세금을 더 많이 내고 또 더 많은 복지를 향유하고 있긴 하지만 또 우리는 같은 구조가 아직은 아닙니다. 뭐 보유세 부가가치세 인상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정부도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선거 때문에 아직 공론화를 못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증세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실제로 이번 주 사실 좀 가려져 있긴 한데 기획재정부가 향후 5년 동안의 조세정책의 근간이 되는 중장기 조세정책 운영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본이득세, 금융소득 과세 강화하겠다. 그리고 보유세, 부가가치세까지 중장기적으로 인상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네. 우선 이제 자본이득 2013년이었죠.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이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나눠졌는데 네. 비과세 감면이 너무 많아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거 조정하겠다는 거고요. 네네. 또 주식에 관련해서 파생상품에 관해서는 사실 거래세를 받고 있지 자본이득세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과세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거. 또 부동산도 투기 억제를 위해서는 보유세 강화해야 된다. 이건 뭐 여론이 굉장히 이제 들끓고 있는 네. 거고요. 타이밍의 문제일 뿐 실시할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 가장 민감한 게 부가가치세입니다. 네네. 우리나라는 물건값의 10%가 부가가치세인데 네. OECD 평균이 19.2%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절반 수준이 비과가치세도 결국은 인상하겠다라는 네. 것이 중장기적인 아닙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파급력이 큽니다. 국민 전체가 다 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건 굉장히 조세 저항이 크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공론화할지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참. 이 앞으로 세수를 마련하는 방안들까지도 이슈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제의 그 노측의 입장 또 오늘은 산업 전반계를 걱정하는 교수님 모셔서 얘기를 했는데 통상임금 이거 아주 뜨겁습니다. 지금 파장이 뭐 업계가 아니라 굉장히 넓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맞습니다. 사실 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줬는데 이게 자동차 노조라는 점에서 그렇게 크게 호응을 못 받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는 임금이 워낙 세거든요. 예.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3, 4천 원씩 더 받는다고 하니 여론이 별로 좋지는 않은데 어쨌든 네. 법원의 판단은 지금 신의치기 원칙을 배제했는데 그 원인은 야 당시부터 지금까지 적자는 아니지 않느냐. 네. 순이익이 조금 줄더라도 네. 당연히 근로자들이 받아야 될 거 줘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기아차는 물론 이번에 4,223억 원을 지급하라라고 했지만 네. 그 2008년부터 11년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같은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1조 원 정도 네. 이제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참 이 가이드라인이라든지 판단 기준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브로토텍 2013년 판례가 있긴 합니다만 신의칙도 해석의 나름이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심, 2심 상반된 판결이 나올 수도 있고 가이드라인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게 통상임금 소송이 이 계속해서 일관성 없이 1심에서 다르고 2심에서 다르고 네. 소송마다 지각각이다라는 거죠. 지적하셨던 것처럼 현대중공업, 아시안항공, 금호타이어 경우에는 통상임금 1심 소송에서 노조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네. 2심 가서는 바뀝니다. 네. 사측의 경영상 어려움이 인정되면서 신의칙 원칙이 인정이 되죠. 때문에 이번 통상임금 분쟁이 더 커질 수밖에 없죠. 무려 100여 개 회사가 진행 중이니까. 네. 그럼 근본적으로 복잡한 임금 체제를 개편하는 게 급선무고 네. 통상임금과 신의칙의 명확한 개념 기준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오니까 오늘 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그렇다면 통상임금을 아예 근로기준법 하에 명확하게 네. 명시하겠다. 지금은 이 근로기준법에 각종 수당 지급할 때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한다. 이 내용만 나와 있기 때문에 네. 하위법, 민법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네. 신의 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바로잡겠다라고 했으니까 과연 어느 정도 네. 확실하게 가이드라인을 줘야지만 왜냐하면 이 각급 그 회사마다 할 때마다 법원에 물어볼 수 맞습니다.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기준을 정확하게 좀 제시하는 게 가장 큰 급선무입니다. 예, 변화의 시기, 원칙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호성의 생생 경제. 생생 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주권이라는 말 아주 무겁고 또 중요하게 쓰이죠. 국가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 대내적으로는 최고의 절대적 힘을 갖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자주적 독립성을 가진다. 말도 근사하고 거창합니다. 사전에 정의된 주권 얘기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주권
당연히 갖고 계십니다. 문제는 경제 영역에서는 아직도 주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자동차 결함, 독성물질 생리대, 살충제 달걀. 이제 손에 꼽을 수 없을 만큼 많은 문제들이 생겼는데요. 소비자들은 여전히 여기에서 피해자 혹은 뭐 별다른 항의를 해도 대응을 받지 못하는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권리 문제는 결국 단순히 소비자의 권리 차원이 아니라 좀 주권이라는 이름이 붙을 만큼 큰 권리로 바라봐야 한다. 전체 어떤 틀을 바라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경실련 사무총장을 오랫동안 하셨죠. 이제 소비자 주권 시민회의를 만들어서 새롭게 이 분야를 좀 이야기하는 분입니다. 고계현 사무총장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요즘처럼 뭐 전문 용어인데요. 케미컬 포비아라는 말이 익숙해졌습니다. 화학물질 네네. 공포 이런 건데 가습기 살균제부터 시작해서 최근 문제들까지 소비자들이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어야 되는지 좀 스스로도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주주의에서는 국민들이 정치적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또 시장 안에서는 소비자들이 경제적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네. 결국은 이제 이게 뭐냐 그러면 소비자들이 그 필요에 의해서 재화와 용역을 구매함으로써 그게 그 생산의 양과 내용이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네. 그래서 그 시장 질서가 그 안에서 형성이 되고 또 자원 배분 기능도 그 안에서 가지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주권자에게는 권리가 부여되지 않습니까? 네네. 권리가 부여되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 기본법상에도 그 소비자 정책의 가장 큰 기본권을 그 소비자들에게 안전할 권리라고 스스로 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가습기 살균제 문제 같은 최근에 이런 문제들은 결국 이 경제 영역에서의 어떤 주권자인 소비자들에게 안전할 권리를 보장해야 될 네. 국가나 생산자가 이것을 무시하는 데서 소비자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이 보호막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이 공포감 이런 데서 큰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단순하게 제품으로 받아들였을 때와 이 속에 들어있는 위해 물질을 보는 건 또 다릅니다. 이런 정보에 있어서도 불평등 이 소비자들이 훨씬 어려운 상황인데 계란 파동 때도 그랬습니다. 친환경 무항생제 뭐 이런 것들 돈을 더 들였는데도 이게 더 나쁜 것들도 있었습니다. 배신당했다 이런 감정까지 드는데 이 정도 되면 우리나라는 좀 소비자들이 기만당해왔다 이렇게 지금 막 분노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시대적 화두가 그 이 경제개발에서 민주주의 구축에서 이제 국민 주권 시대로 가치가 변화되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에 따라서 그 이 국민주권 시대에 맞는 새로운 어떤 룰 세팅이 좀 돼야 되는데 네. 시장 영역에서는 아직도 개발연대 시기에 아. 단순히 소비자를 돈벌이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인식들이 이제 시장 안에 팽배하고 있고 네. 생산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시장 안에서 그런 권리들을 기본적으로 보호하고 또 질서를 만들고 위반자들에게 페널티를 강하게 구해야 될 국가가 네네. 그 기능을 이제 단순히 그 쟁성적으로 진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네. 그 개발연대 시기에 60, 70년대 개발연대 시기에 노출되어 있던 돈벌이의 대상으로만 소비자가. 네. 지금도 지금 존재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 기업은 단지 돈벌이 대상으로 생기고 생각하고 있고 국가는 소비자들 그냥 시혜 대상으로 우리가 네. 해주면 되고 좀 싫으면 간두고 이런 어떤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이런 잘못된 관행들이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민주화를 통해서 지금 정치적인 주권 또 이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늘 다들 알고 계시지만 소비자라는 이름으로 돌아가면 아직도 7, 80년대 살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신데요. 아마 그럴 수도 있다라고 아마 끄덕거리실 것 같습니다. 이 네. 어떻습니까? 이 해외 기업들조차도 한국에 와서는 소비자들을 홀대하거든요. 지난번에 그 이케아 뭐 맞습니다. 서랍장 사건도 그렇고요. 해외는 좀 낫습니까? 그 이제 우리는 이제 사실은 경제 성장을 압축 성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 서구의 경우는 100년, 200년을 거쳐서 하는 것도 우리가 40, 50년 안에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어떤 룰들이 좀 제대로 서구에 비해서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EU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60년대 초반에 네. 그 경제 소비자의 경제적 주권자인 소비자들에 대해 부여해야 될 기본권으로서의 권리를 한 6가지, 7가지는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전할 권리, 알 권리, 선택할 권리, 의견을 반영할 권리, 피해를 네. 보상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등 여러 가지 이런 권리들을 그 각종 법제도 체계에다가 네. 반영을 해가지고 이걸 규정하고 있고 국가가 그 기본권을 보장하는 수호자의 역할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는
소비자 보호법의 이런 정신을 반영하고 있으나 각 제도상 그 각 그 구매나 판매, 생산, 소비 그런 전 일련의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을 작동할 수 있는 룰이나 세팅, 그다음에 감시자들 공공의 역할, 국가의 역할이 부재함으로써 문제가 되죠.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카스키 살균제 같은 경우에 네. 옥시라는 회사가 영국의 이제 메이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영국에서 그런 짓을 했으면 옥시는 그냥 망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네. 사실은. 그거는 소비자의 선택뿐만 아니라 국가적 제재에서도 그럴 거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수개월 동안 그 시장에서 그 소비자들이 수백 명이 죽어가고 그런 상황에서도 국가는 아무런 역할을 못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지금 우리는 그 원시적 상황, 소비자 권리 보호장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사회적인 그 합의, 그다음 국가의 역할, 또 생산자의 어떤 도덕적인 어떤 생산 기능 이런 것들이 초보적 상황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원시적, 초보적, 7, 80년대 이런 말들을 들으면 아마 끄덕끄덕 하실 겁니다. 아, 이래서 지금 소비자들이 무시를 당하고 고통을 겪는구나라고 하실 텐데 뭐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경우는 소비자청을 만들어라 이런 말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일본에 있더라고요. 지금 살균제 문제라든지 이런 것 생기면 식약처, 국토부, 공정위, 소비자원 뭐 굉장히 부처가 나눠져 있거든요. 컨트롤타워 네.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소비자 보호원의 민원이 가장 많은 부분이 자동차하고 통신 부분의 단말기, 또 통신 서비스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를 자동차에 문제가 저기 막 구매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네. 소비자들은요 그게 소비자 보호원으로 가야 되는지 네. 이게 그 자동차 그 주무관리감독기관인 국토해양수산부로 가야 되는지 네. 판단하기 어렵고 맞습니다. 그다음 저희들이 자료를 구하려고 그러면 전 유관부처를 다 가야 돼요. 에너지관리공단, 국토해양수산부, 소비자보호원 이렇게 다 나눠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피해받는 소비자들의 권리구제 작동이 좀 안 되고 있는 거죠. 구조적으로 안 돼 있네요. 예, 안 돼 있기 네. 때문에 토탈 그 소비자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그 토탈 개념, 네. 원스톱 개념을 도입을 해가지고 네, 네. 정부 기관이 편하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소비자가 피해를 받을 때 즉각 연락하면 그 정부청 안에서는 네. 자체 스스로 시스템화 데이터가 해결할 수 있는 일원화된 정부 기관과 그 단계 절차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소비자청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 사례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권리보호장 차원에서 네. 정부 쪽 직제 변경 간의 합리적 범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 뭐 민원 전화하면 돌리면 정말 폭발하고 분노하실 분들 계실 텐데 핑퐁 당하죠. 예, 정말 이 구조 자체가 어렵다라는 부분들 정부가 들어야 될 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소비자 스스로도 각성해야겠지만 좀 지난 겨울에 이 국민들이 직접 또 거래 나선 것도 있고 소비자들도 좀 주권을 스스로 찾아야 된다. 소비자 주권 시민 회의를 지금 제안하고 만드셨어요. 경실련에만 22년을 계셨는데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고 이거 어떤 건가요? 저희가 이제 저희 경실련에서는 아주 큰 국가적 개혁 의제 중심으로 활동을 해왔는데. 네. 그게 결국은 시민운동이 그 일반 시민들의 실생활 문제를 다루지 않는 한 네. 그 시민운동의 지속성이 떨어지다고 판단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작고 구체적이지만 시민들이 네.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이런 어떤 경제 사회적인 어떤 소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결국 시민단체가 함께 해야지 그게 이제 시민단체로서 의미가 있다고 그래서 판단을 해서 좀 창립 준비 중에 있고요. 예, 예. 저희가 9월 14일 날 창립을 합니다. 아, 아직은 아니고 9월 14일 날 창립을 예, 하는군요. 9월 14일 날 창립 선언대회를 하고 네.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국민주권시대에 부합한 시장 안에서의 소비자 권리를 저희 소비자주권 시민회의가 창립을 통해서 확립하는 운동을 그 절차적으로 단계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많이 관심 갖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소비자들이 주권이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라도 좀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것 같고 어떤 분들이 함께 하십니까? 그 이제 시민운동에 계속 해왔던 분들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또 학계에서 이제 자동차나 통신 각 영역 공정거래 네. 관련 전문가들 그다음에 법률가들 다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채로운 거는 과거에 이제 소비자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활동했던 네. 은퇴한 관료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예. 그 전체 이 소비자 문제를 자칫 잘못하면 그 시장에 여러 가지 네. 그 악영향을 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통해 가지고 네. 소비자 권리를 그 확립하려고 그렇게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고계현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경제 현장을 들려드립니다. 생생경제, 경제의 소리.
네, 생생하게 소리로 만나는 경제 현장의 소리. 요즘 계란, 뭐 화장품, 뭐 여러 가지 물건들 도저히 이제 무서워서 못 사겠다. 앞서 저희가 그런 소비자 이야기를 했는데요. 먹거리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좀 그와 관련된 얘기 준비해 왔습니다. 경제 소리 김미란 경제 캐스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휴가 때문에 한 주 건너뛰어서 보니까 더 반갑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떤 소리 담았습니까? 네, 요즘 먹거리들 비상이 걸리면서 장보기가 고민스러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식품에서 생필품까지 문제가 연이어 터지면 소비자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직접 찾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생황 친환경 제품을 취급하는 생활협동조합 생협에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한 생협 매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소리로 먼저 만나보시죠. 생과장하고 녹약을 안 치는가요? 네. 저번 주에 봤는데 카드 계산을 쌀로 만든 단팥빵 있어요? 단팥빵 많이 다 팔렸어요. 그거 말고 쌀식빵은 어떠세요? 쌀식빵도 괜찮은데. 보시라. 아, 이거 되게 쌀로 만든 단팥빵 있어요. 이 말에서 확 와닿습니다. 네. 요즘 사실 생협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우리 쌀로 만든 빵 굉장히 네, 재밌네요. 네. 네, 제가 찾아간 곳은 양천구 목동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한 생협 매장인데요. 이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식품의 성분이나 제조 과정을 꼼꼼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네. 예, 그만큼 먹거리에 대한 안정성을 확인하고 신중하게 구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뭐 마트면 마트고 슈퍼면 슈퍼지 생협이 뭐야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이 생활협동조합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이 친환경 제품을 직거래를 통해서 중간 마진 없이 이 소비자끼리 모여 만든 협동 조합입니다. 네. 예, 가장 큰 규모로는 네 군데 정도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각 생협마다 조합원 수가 20에서 25만 명 정도고요. 예, 전국적으로는 100만 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 디생협 홍보팀에 따르면 작년 대비 조합원 수가 2만 명 정도 늘어났다고 우와. 합니다. 예, 이 정도 숫자면 이제 뭐 정말로 생산 소비에 있어서 새로운 혁신 이렇게 해도 보여지는데 생협 이용하려면 좀 절차가 있나요? 네. 생협은 처음에 가입 출자금을 내고 조합원이 돼서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네, 출자금을 내야 되는군요. 네. 이 출자금은 생협의 활동과 생산자와의 계약이나 제품 안정성을 위한 자금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네. 가입 출자금은 생협마다 3만 원에서 5만 원 선이고요. 네. 이 추가로 매달 조합비를 내는 것도 있습니다. 이 조합비는 그 지역의 조합원들이 한 번 더 제품을 검증하고 안전한 물자를 관리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예, 그 매달 조합원비 내는 게 좀 부담이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렇죠. 근데 이 모든 가입 출자금은 탈퇴할 때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제품의 가격이 이 시중과 비슷한 가격대선이고요. 비조합원과 조합원의 가격 차이는 이 생협마다 10에서 한 20%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네. 이 생협 을 이용하는 소비자분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네. 아, 저희 막내가 아토피가 있어가지고요. 뭐 계란이랑 그냥 먹을거리는 다 여기서 많이 사는 편이거든요. 애들 먹이는 거라 아무래도 여기서는 계속 살 것 같은데요. 아내랑 같이 생협에 장 보러 왔어요. 애기한테 좋다 그래서 그냥 좋은 거 먹이려고 왔죠. 주로 달걀이랑 빵이랑 가격보다는 아이의 건강을 위한 음식이니까. 우리 남편이 건강이 좀 안 좋아서 유기농이 좋다 해서 이용하게 됐어요. 과일, 야채, 문자도 왔더라고요. 계란 뭐 아무 이상 없다고. 이렇게 매일 장을 보면 가입비가 아깝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제품적인 면에서 조금 나름 믿고 살 수 있다는 그런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가 좋아하는 빵 몇 가지가 있어서요. 건강한 먹거리라고 생각하니까요. 네, 여기는 쌀가루를 많이 쓴다든가 생크림이라든가 재료를 좋은 걸 쓰는 걸로 알고 그날 먹을 것만 사기 때문에 항상 여기 이용하고 있는 편이에요. 누가 이렇게 제조했다고 그러고 재배했다는 게 다 나와 있더라고요. 되고. 신뢰가 가죠. 조금 갓나가더라도 속이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뭐 믿고 살 수 있게 가격이 나가도 그걸 원하는 거죠. 뭐 소비자들이. 이야, 마지막에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조금 비싸더라도 제발 속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게 진짜 지금 소비자들의 마음이고 국민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예, 애기 엄마들도 사실은 아이들 건강 때문에 많이 이용한다 저도 들어봤는데 네. 예, 어떤 연령층이나 또 어떤 제품들이 주로 많이 이용되나요? 네, 생협의 물품을 구입하러 온 소비자층은 주로 30대와 40, 50대 주부들이 많았는데요. 식재료와 특히 아이를 위한 식품들을 구입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 소비자들은 조합비를 내고 매장을 자주 이용하면 오히려 경제적인 면에서 유리하다고 하는데요. 믿고 살 수만 있다면 조합비를 내고 건강한 식재료를 구입하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예, 예전엔 싼 거, 제일 값싸게 싸면 좋다 이거였는데 이제는 믿을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물건들 좀 소개 대체
주시죠. 네,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을 비롯해서 축산물, 유제품류, 라면, 과자, 생필품까지 다양한 품목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 정류 코너에는 앞에는 넌 GMO와 무항생지로 키웁니다라는 큰 문구가 눈에 띄었는데요. 네. 한쪽 매장 안에는 베이커리가 있어서 우리 밀과 쌀로 이 빵을 당일 생산하고 있고요. 이 주부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신선한 빵을 찾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요즘 특정 제품들이 일찍 동이 난다고 하는데요. 이 판매 직원을 통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유정란이 오전에 다 떨어지고 사기가 힘들어요. 갑자기 폭주해서 주문이 막 오셔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용 다 품절이에요, 요즘에. 세안 비누라든지 주방 비누 같은 거 화학적인 거 피해가지고 쓰시는 것 같아요. 예, 무항생제 우유예요. 빵만 당일 생산해서 당일 판매하는 게 원칙이에요. 네, 이제 보통 게이지 사육이 가장 큰 문제가 돼서 근데 저희는 넓은 평상에서 키워요. 그리고 넓은 평상에서 키우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모래목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인력을 들이고 살충제를 뿌릴 만한 그런 사육 환경이 아닌 거죠. 조합원비가 있지만 없는 데에 비하면 부담스러운데요. 좋은 물건을 사는 데 의미를 주시는 것 같아요. 네, 0900님도 문자 주셨습니다. 무항생제 계란뿐 아니라 무항생제 돈육도 문제가 있고요. 이거 참 문제다라고 했는데 이 얘기 들어보니까 GMO까지 표시할 정도면 믿을 만하네요. 네, 제가 매장을 찾아간 시간이 오후 1시 반쯤이었는데요. 네. 아침에 들어온 달걀은 이미 다 동이 났다고 합니다. 네. 예전에는 달걀 물량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물량이 부족해서 하루 5-60발 정도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조합원 1인당 한 바씩만 한정 판매하고 있습니다. 생협 좀 쉽게 찾을 수 있나요? 동네 마트만큼 생협이 많지는 않지만 서울시 각 구마다 생협들이 7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이 저희 동네에서는 15분 정도 차로 가서 생협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네. 아이생협 오미의 대표자에 따르면 이 생협은 일반 프랜차이즈처럼 매장을 그냥 많이 내주는 게 아니라 네. 이 생산자와 계약하고 하는 것이라 이 공급과 수에 맞게 계획을 세워서 매장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매니저분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근래 들어서 신규 조합원 가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일반 고객들도 오셔서 많이 문의를 하시고 며칠 뒤에 또 오셔서 바로 가입을 또 하시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전년 대비보다는 매출이 조금 더 증가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조합원 회원가가 시중 가격보다는 한 20% 정도 가격이 저렴하게 지금 판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통기간은 시중보다는 저희가 좀 짧게 잡고 있어요. 조금 더 신선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지역 안에 있는 구마다 뭐 한두 개 매장을 갖고 있는데 그 이상 계속 늘려나가 예정이고 조합원들이 가까운 매장을 갈 수 있게끔 지금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정말 이제 새로운 트렌드로 바뀌어가고 있네요. 네, 생협의 문턱을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열어놓고 있는데요. 이 비조합원들도 누구나 제품을 구입해 볼 수 있고요. 이 조합원가로 구입할 수 있는 체험 기간도 있습니다. 한 시민은 먹을거리에 대해 속이지만 말아달라고 이 소비자가 원하는 건 믿고 마음 편하게 식재료를 사는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우리가 먹고 쓰는 제품인데 함께 지켜가야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여러 분야에 좀 생각이 많이 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취재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미란 경제캐스터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0900님 얘기처럼 직접 소비자들이 관심 갖고 봐야 됩니다. 0900님께 원마운트 티켓 선물로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오후 3시 10분에 찾아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